근데 요즘에 이렇게 확진자 늘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 늘다 보니까 추가 접종 확대 계획도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추가 접종 후에 숨진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요. 네, 80대 분이고 이분은 이미 2차 부스터, 2차까지 화이자 맞고 이제 부스터를 맞으신 거죠. 연령이 80대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저질환이나 면역이 조금 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또뭐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원인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령층이긴 하지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 가끔 여쭤보면 백신 이제 추가 접종 자발적으로 많이 맞으시면 좋은데 아니 백신마저도 이렇게 중증되고 하는데 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렇게 네. 하소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외부 연구긴 한데요. 텍사스에서 이제 백신과 맞지 않은 분들을 봤더니 맞지 않은 분들은 이제 입원율이 5배고 사망률이 20배입니다. 아, 특, 20배나 예, 특히나 이제 되나요? 30대 같은 경우는 48배, 40대는 뭐 거의 60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으시면 감염이 되는 차단율이 0.4, 1.2 이거 다 외국 데이터긴 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증상으로 감염시키는 비율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시킨다. 그리고 바이러스 양은 똑같이 돌파가 되면 바이러스 양은 똑같이 많이 나오지만 시간이 짧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족 감염도 짧게 시키고 또 특히 가족의 감염이 여기 보면 한 13%, 22% 정도로 한이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으면 가족한테 13% 감염을 시키지만 맞지 않았다면 22% 가족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백신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중화항체가 한 달부터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이게 한 3분의 1 떨어졌다가 6개월까지 유지가 되죠. 그래서 6개월에 부스터를 맞는데 특히 이렇게 고령층들은 항체 형성이 조금 적게 되고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면역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은 저는 부스터를 맞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양에서 단체 감염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N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고 이분들이 곧 중증자로 갈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어떤 면역이 떨어지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장기 이식을 받으셨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 이분들은 저는 부스터가 꼭 필요하고 또 연세가 80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돌파가 50% 이상 나고 사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80세가 넘는 분들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